근데 다이슨의 온트랙, 뭐 맞아요, 다이슨 또 생태계가 있죠. 청소기, 공기청정기, 헤어드라이기. 왓썹 브로 기똥찬 똥찬입니다. 제가 두 달 전쯤에 서울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. 다이슨의 초대로 다녀왔었는데요, 그때 비공개로 공개된 게 바로 제 눈앞에 있는 이 다이슨의 새로운 무선 헤드폰 다이슨 온트랙입니다. 그때 제가 속으로 생각한 게 좋긴 하다, 뭐 신선하다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했지만 다이슨이 아직 덜 맞았나? 다이슨 존을 통해서 흥행에 실패하지 않았나?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역시 우리 다이슨 형님은 청소기 때부터 그렇지만 꺾이지 않는 마음, 역시 중요한 건 중꺾마죠. 그런 의지로 또다시 신제품을 출시를 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놀랍게도 출시 가격을 보면 이게 그냥 대중적인 브랜드라는 느낌보다는 살짝 고급 시장을 노리고 출시를 하는 것 같거든요. 굉장히 비싼 제품인 만큼 어떤 녀석인지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실제로 사용해본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우선 외관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시중에 헤드폰 디자인들 좀 지루한 감이 있거든요. 에어팟 맥스만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. 근데 그 에어팟 맥스보다 조금 더 특이하게 생긴, 그리고 뭔가 다이슨의 정체성을 잘 담아낸 디자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런 이어컵을 돌리면 다이슨 노이즈 캔슬링, C타입 뭐 이런 거 설명해 놓은 것도 좀 귀여운 것 같고요. 내부에 이런 이어컵도 이렇게 돌려서 빼면 전환이 되는 것도 간편하면서도 귀엽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건 가격이 조금 비싸요. 이어패드만 한 69,000원인가 판매를 하더라고요. 그럼 이제 착용한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죠. 이번 온트랙이 굉장히 크거든요. 사이즈가 꽤 커요, 이어컵 사이즈가. 그리고 납작합니다.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 요다 느낌 좀 적은 편이고요, 넓다 보니까 확실히 얼굴이 조금 작아 보이는 느낌도 있어요. 물론 뭐 이렇게 착용을 했을 때 목적이 좀 답답하긴 합니다. 물론 뭐 이렇게 돌려서 착용을 해도 되지만 여기 노란색 너무 튀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착용을 하고 다니면 살짝 답답하다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긴 했어요.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MZ분들도 선호할 수 있을 것 같고, 저처럼 나이 많은 사람도 뭐 색상만 변경을 하면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번 온트랙은 케이스도 조금 특이해요. 아주 얇게 만들어져 있죠. 저는 처음에 이게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실사용을 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. 일단 뭐 장점은 보시는 것처럼 헤드폰을 빼고 들고 다닐 때 아주 얇게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점, 그리고 뭐 하드 케이스라서 보호력도 꽤나 괜찮다고 느껴졌습니다. 단점은 아무래도 이렇게 넣으면 이 위쪽 보호가 전혀 안 되죠. 그리고 아래쪽도 이렇게 노출돼서 가방에 이것저것 많이 넣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때가 좀 탈 것 같아요. 먼지도 많이 유입되고 뭐 흠집 같은 게 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. 다음은 착용감 이야기를 할 건데요. 우선 헤드폰 착용감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무게, 피부에 닿는 쿠션들의 소재와 느낌, 무게 분산과 헤어밴드의 텐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이 온트랙은 가장 중요한 무게에서 마이너스가 커요. 실무게를 한번 측정해 보면 452g입니다. 착용감이 좋다고 유명한 뭐 보스 이런 제품들 250g, 소니도 한 250g 정도 되죠. 착용감이 조금 안 좋다고 소문난 에어팟 맥스 같은 경우도 400g이 넘지 않습니다. 온트랙이 정말 무거운 건데요. 그나마 다행인 점은 무게 분산은 정말 잘했어요. 여기 보이는 헤어밴드에 있는 게 배터리거든요. 여기 위쪽은 쿠션이지만 이 양쪽에 있는 게 배터리입니다. 근데 이 배터리를 보통 이어컵 쪽에 많이 설치를 하죠. 무게 중심이 아래쪽으로 갈수록, 그리고 중심과 멀어질수록 무거워지잖아요. 헬스 많이 해보신 분들 알지만 무거운 곳일수록 몸쪽 가깝게, 코어에 가깝게 드는 게 좋듯이 이 헤드폰도 무게 중심이 이 끝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가운데와 가까운 게 착용감에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그럼에도 이 무게가 어디 도망가는 건 아니죠. 이 451g을 머리로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목이 상당히 필요해지고요. 1시간 착용하면 벗고 나서도 목이 좀 아픕니다. 저는 이건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또 이제 착용감에서 저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보는 게 이 거대한 이어컵인데요. 이 이어컵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귀를 너무 넓게 덮습니다. 소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극세사로 아주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을 했거든요. 그래서 딱 착용을 했을 때 느껴지는 감촉은 정말 좋아요.
마치 부드러운 베개를 밴 듯한 그런 느낌인데 문제는 이게 너무 덥죠. 통기가 전혀 안 됩니다. 물론 뭐 영국 형님이 만들어서 그런지 좀 춥잖아요. 뭐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는 딱 겨울 전용 헤드폰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. 이제 또 중요한 음질 이야기를 해보죠. 사실 음질은 나쁘지 않습니다. 가격대를 생각하면 우왕 최고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음향 전문 회사가 아닌 다이슨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아주 좋은 수준인 것 같고요.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보스, 소니, 애플, 제나이저, 플래그십 라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. 또 이번 다이슨 온트랙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가청 주파수를 뛰어넘는 더 넓은 범위의 주파수를 들려줄 수 있다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. 근데 이건 뭐 스피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감론 을박이 심한 분야예요. 뭐 우리가 박쥐도 아니고 돌고래도 아닌데 가천 주파수를 넘어서 들려줄 필요가 있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인간이 들을 수 없다는 그 영역도 들리면 훨씬 더 음악이 부드럽게 들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저는 뭐 양쪽의 의견을 모두 존중합니다. 뭐 사람마다 어떻게 들리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. 그래도 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넓게 들리는 게 나쁠 건 없어요. 실제로 이 온트랙 자체를 들어보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. 그리고 음색 같은 경우는 디자인 때문에 좀 펀 사운드를 들려주지 않을까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아주 플랫한 음색을 보여줍니다.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고음이 살짝 빠져 있어요. 살짝 먹먹한 느낌. 조금 더 청량한 고음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. 음질에서 결론을 내자면 좋긴 하다. 뭐 다이슨이 만든 헤드폰 뭐 첫 걸음 이제 두 번째 걸음이잖아요. 두 번째 치고는 상당히 잘 뽑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또 한켠으로는 70만원이라고 이제 다음 노이즈 캔슬링 이야기를 해보죠. 우선 작동 방법은 이 이어컵을 두 번 치면 작동이 됩니다. 노켄이 켜지는 소리도 뭔가 다이슨스럽게 공기가 쫙 빠지는 느낌. 원래 노켄을 켜면 좀 진공 상태 느낌이 들잖아요. 그런 느낌을 잘 표현해서 저는 좋았고요. 노켄 성능도 좋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헤드폰은 물리적 차음성이 좋아야 되잖아요. 아까 단점으로 말했던 이 이어컵의 크기 그리고 넓고 큰 패드의 이런 촘촘함 이런 것들이 물리적 차음성을 상당히 높여주고요. 또 온트랙은 마이크가 무려 8개나 들어가 있어요. 노켄은 또 마이크 성능이 중요한 만큼 그 마이크로 초당 38만 4천에 모니터링해서 노켄을 실행해 주기 때문에 저음, 중음 다 커팅력이 좋았고요.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노켄 성능이 좋은 만큼 노켄 단계를 조절할 수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거든요. 무조건 노이즈 캔슬링을 켜거나 끄거나 외부음 듣거나 이 세 가지 모드로만 작동된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. 의외로 노켄 너무 심하면 거부감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단계를 조절할 수 없다는 거 확실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.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자잘한 편의 기능 이런 것들에서 장단점을 이야기를 해보죠. 일단 장점부터 이야기를 하면 배터리가 미쳤습니다. 배터리 타임이 무려 1회 충전으로 55시간 노이즈 캔슬링을 실행해도 굉장히 오래 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. 무게가 다 배터리였나 봅니다. 뭐 이 정도까지 넣어줄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넣어줬어요. 보통 일반적으로 배터리 오래 간다는 헤드폰들 한 40시간, 30시간 요 정도거든요. 다이슨은 역시 뭐 무선 청소기 이런 거 많이 만들어서 그런지 55시간이나 가도록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점은 마이크 성능이 좋다는 거예요. 자, 지금 듣고 계시는 게 다이슨 온트랙의 마이크 성능입니다. 통합 품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지금 소음이 있는 곳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 장점은 편의성에 관련된 기능인데요. 착용 감지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럼 이제 계속해서 단점 이야기를 해야죠. 일단 첫 번째 단점은 블루투스 5.0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이렇게 고가의 제품에 블루투스 5.0을 넣어서 멀티 포인터라고 하죠. 뭐 여러 기기를 옮겨가면서 사용하는 요즘 웬만한 헤드폰들에 다 들어가 있는 그 기능이 빠져 있어요. 그리고 블루투스 5.3보다는 연결성이 조금 떨어지겠죠.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무엇보다 가격입니다. 이게 제일 크죠. 가격만 좀 합리적으로 출시를 했으면 모든 게 용서되잖아요. 물론 뭐 지향하는 시장이 그리고 이 빌드 퀄리티 다이슨의 그 브랜드 가치 모든 걸 담아내면 뭐 가격이 비싼 거 이해가 되긴 합니다.
근데 음향 장비에서는 처음부터 너무 고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 에어팟 맥스를 타겟으로 한 것 같긴 한데 에어팟 맥스는 이유가 있긴 하잖아요. 사실 우리가 헤드폰을 쓸 때 어떤 장비를 많이 쓰나요? 핸드폰이죠. 핸드폰이나 태블릿, 뭐 노트북 이런 걸 많이 쓰게 되는데 애플의 에어팟 맥스, 뭐 음질이 그만큼 비싼 만큼 좋은 건 아니지만 생태계만큼은 정말 좋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. 애플 제품들을 쓸 때는 에어팟 맥스만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충분히 그 기반을 맞춰놓고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그 가격을 납득하는 사람들이 많고 팬들도 많은 거죠. 근데 다이슨의 온트랙, 뭐 맞아요, 다이슨 또 생태계가 있죠. 청소기, 공기청정기, 헤어드라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그거랑 연동이 되진 않잖아요. 뭐 차라리 청소할 때 이 헤드폰을 끼면 청소가 더 쉬워진다든지 뭐 자동으로 뭐 조절이 된다든지 이런 생태계를 구축해 놓고 뭐 만들어 줬으면 납득이 갔겠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좀 고가의 헤드폰이 나온 게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어쨌든 결론은 좀 새로운 헤드폰에 목말라 있던 분들, 그리고 다이슨이란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거든요. 그런 팬분들, 그리고 좀 노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래 배터리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장점들이 눈에 딱 띄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또 온트랙 사면 만족하면서 사용할 것 같아요. 또 커스텀 되는 것도 또 자기 개성에 표현하는 방법이니까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뭐 여러모로 장단점이 확실히 보이는, 그리고 가격이 비싼 만큼 뭐 재밌는 제품이었습니다. 오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다음에 봐요. 똥박.